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강 Let's check it out 시작하겠습니다. 병신 같네요.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for some odd 이상한 이유들로 자, 내 딸은 has always shortened 현재 완료. 자, 지금 계속적 요법이네요. 자, 항상 shorten 축약 축여 와 축약했다. 축약했단 말 짧게 썼단 말이요. 그녀의 sentences 문장들을 자 with initial 앞 글자와 함께. 자, 그 다음 for instance 여기서 예를 들어. 자, SFSG는 stands for 나타내다. 자, 나타냈는데 자, so far so good을 그럼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자, 그리고 LY는 의미인데 love you를. 자, I could go on and on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 Go on and on. 자, 그 다음 when she was grow up 자, 그녀가 자라났을 때 자, this practice는 이러한 관행 자, 관행은 광해는 아니죠. 관행들이 자, used to 하곤 했었다죠. used to drive me crazy 나를 미치게 이끌어가곤 했었다. 자, 이 kept on 자, keep on이죠. 자, 그것은 keep on my toes 그래서 keep on my toes는 긴장시키다. 자, 그것은 나를 긴장시키곤 했었다. However, 그러나 자, as I would find, as는 시간절이겠죠. 제가 내가 찾곤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내가 서 있다요. Standing, 서 있는데 집에. 자, 그 다음 또 내가 자, trying 하는 거예요. 시도하면서 figure out, 알아내다. 내가 알아내려고 시도하면서 what in the world? 의역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So the last initial 마지막 그 앞글자가 아 자 앞글자인데 she 아, 또 이렇게 묶으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자, she had yelled at to me 까지 그래서 이니셜을 써서 태생약 구조예요. 자 앞글자인데 그녀가 저 시제주의 이전에 나한테 외쳤던 앞글자가 stood for stand for죠. 나타내다 나타내는지 자 나타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결국에 난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when 내 granddaughter 손녀가 태어났을 때 내 딸은 이름을 지었어 나를. 자 그 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격 이구조죠. GT라고. 자 for는 대하였는데 grandmother 토마스를 줄여서 GT. 자, 토마스는 내 성이야. 나는 좋아하지 않았어 이 이니셜을. 그래서 나는 took it upon myself. 자, took it myself는 내 스스로 가져와서 가져왔는데 to change 바꾸기 위하여 부사 목적. 자, 그 스펠링을 to GT를 GEETE로 바꿨단 말이에요. 자, 물론 내 granddaughter 내 손녀가 시작했는데 저 목적어 calling 부르는 것을 GT라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저 GT 오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했겠죠. 그 다음 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읍스 여기까지. 자 하루는 과거의 어느 날이죠. 자 when 자 she가 손녀딸이 7살이었을 때 자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에게. 자 from 뭐로부터 자 Shel Stevenson 책인데 cold 뭐뭐라고 불리는 이죠. Tree of Giving 아낌없이 주는 나무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말로.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about 전치사뒤의 명사죠. How 어떻게 자, 그 나무가 주었는지 모든 것을 자, all that she had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to 젊은 아이에게 자, 어린 아이에게 so that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 나는 notice 알아차리다 자, 알아차렸는데 내 손녀딸이 sat 앉았는데 자, 펀더링 하면서는 손녀가 생략구조고 저 펀더링 하면서 곰곰히 생각 곰곰히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자 what 먼저 목적어죠. 무언가 의문사 자, she had just heard까지 대각어 그녀가 방금 들었던 것에 대하여
또 손녀딸. 자, GT 할머니죠. 할머니. 자, 너는 항상 keep 유지시켜 나를. 자, when 내 엄마와 아빠가 need a babysitter. 베이비시터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데리고 있어. 자, right 맞죠? 맞아. 내가 말했어. 자, 그리고 너는 가끔씩 pick me up. 나를 데려고 오는데 학교로부터. 그리고 come 오는데 eat lunch 점심을 먹으려고 나와 함께. 그리고 talk to me 나에게 얘기해줘. 내가 have had 그러면 나쁜 날을 가졌을 때 right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right 맞아요. 할매 최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나는 다시 대답했고 자, wondering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I예요. 내가 궁금 해서 wonder 궁금 하면서 자, where in the world 도대체 세계 어디에서 이 작은 마음이 손녀딸의 마음이 what's going 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자 그래서 where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in the world까지 her little mind 주어로 잡고요 going까지 전체가 묶여서 또 간접 의문 목적으로 쓰였어요 자 whatever I need 내가 무엇을 필요하든 간에 할머니 답이네요 할머니가 아마도 나를 위해 해줄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손녀딸이 물었어요 You would better believe it. 어, 아마 그럴 거야 라는 뜻이고 내가 대답했어. 자, 글쎄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 GT는 can 의미할 수가 있어. 자, 너가 나의 giving tree 어, 주는 나무라고. Just like the book 책처럼. Right 그렇죠? 나는 swallowed 침을 꿀꺽 삼키다. 침을 삼키는데 할다게 삼키니까 꿀꺽 삼켰다고 하는 말이요. 자, what is in this mind of child? In this mind of child까지.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 that could pull 이끌어갈 수 있을까? 너의 심장으로. 자, when you least expect 너가 기대도 하지 않을 때. least가 little의 최상급이니까. 어, 도대체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을까? 뭐 이런 뜻이에요. 좀 희한하게 썼어요. 자, 나는 아마도 좋아해. 자, for GT를 to meaning 의미하는데 giving tree로 의미하는 것을. 자, 만약에 너가 손녀딸이 원한다면은 내가 말했어 손녀딸에게. 자, then that's what it is. 그것이 무언가 그거예요.라고 손녀딸이 말했어. 자, 그러나 손녀딸은 hugged 껴안아줬어 나를. 그리고 ran up 뛰어나갔어 놀기 위하여. 나 울었어. How special 얼마나 특별하네. 그래서 감탄문이죠. How 의문사. A special my granddaughter. Specially 형용사로 썼네요. How 형 주 동으로 썼죠. 어. 나 이게 얼마나 이 granddaughter의 특별한지에 대해서 난 울고 있었어요. 어,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감동을 굉장히 잘 줍니다. 자, 그래서 좀 가서 보시면은 자 주제는 어, 너무 이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빼고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가 진짜 오랜만에. 자 일단 딸은 글자를 짧게 써갖고 할머니를 빡치게 했죠. 그래서 축약형으로 할머니를 빡치게 했던 딸과 자 이 딸의 손녀딸이 태어났죠. 얘는 이 글자 축약형을 우리 GT 이 G자와 T자를 해서 할머니가 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똑같으니까 저는 GT를 기빙 트리로 바꿀래요 해서 울렸죠 할매. 슬그레 분위기는 무브드 감동이랑 해피하고 자, 틀린 거는 딸이 만들어준 GT라는 이름은 처음에 싫어했어요 그래서 grandmother 그리고 T는 성이었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해서 19화 마무리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자 축약으로 빡치게 했던 딸과 글자 축약으로 감동을 준 손녀